걸그룹 비아크 출신 윤하킴이 결혼을 직접 발표했다. 24일 윤하킴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에게 큰 복이 하나 더 주어졌다. 올해 안에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라며 제가 평생 같이 사랑하고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밝혔다. 윤하킴은 그러면서 가수 생활 은퇴를 고백했다. 그는 더 이상 아이돌 생활로는 보실 수 없기에 실망하실 팬분들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노래를 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평범한 김윤하로도 후회 없는 날들을 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. 윤하킴은 2014년 디지털 싱글 1집 러브 미 러브로 데뷔했다. 슈퍼스타 K3, 언프리티 랩스타 3, 아이돌 리부틴 프로젝트 더 유닛 등에 출연했다.